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희는 로잉이 플루츠입니다. 스테이션 Z 디스커버 안녕하세요. 저는 로잉이 플루츠의 보컬과 건반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DJ를 맡게 된 문하연이고요. 네, 저는 로잉이 플루츠에서 기타 치고 있는 박한범입니다. 저는 밴드에서 보컬과 세컨 기타를 맡고 있는 김성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곡은 로잉 인 프루츠의 날선 그리고 라이브로 들려드렸습니다. 네, 이 곡은 어떤 곡이죠? 음, 이 곡은 우선 살면서 마주하는 날이 선 이야기와 순간들의 상처받은 모든 이들이 그게 영원하진 않을 것이니 다 술술 털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 뭐 특별히 라이브 곡으로 골랐던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이 노래가 인기가 많고요. <laughs> 이 노래가 인기가 많아요. <laughs> 네. 어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큰 이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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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방송인데. 가져왔습니다. <laughs> 네. 인기가 더 많아지고 싶어서. <laughs> 그렇죠. 가져왔습니다. 리고 <laughs> 무려 KBS 기회다 이건. <laughs>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네 디스커버 로잉 인 플러치 편또 다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저희가 평소 즐겨 듣고 좋아하는 곡들을 오늘은 추천해드리려고 해요. 또 그뿐만이 아니죠, 성준 씨. 저희가 또뭘 준비해 왔죠? 어, 저희의 작업기가 담긴 어, 데모 트랙도 하나 가져왔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들려드리는 축구천 오늘 들려드리는 추천곡 플레이리스트는 어디서 다시 볼수 있나요, 한범 씨? 방송이 끝난 후 스테이션 Z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들려드린 날선 라이브 영상과 보이는 라디오 풀 버전은 어디서 볼수 있죠? 유튜브 KBS 쿨 FM 채널에 방송 끝나자마자 올라갑니다. <laughs> 네, 어, 오늘도 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릴게요. <laughs> 유튜브 반면치기. 네, 유튜브 이제 두 번째 하니까 조금 익숙해지네요. <laughs> 네, 그리고 저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요. 샵8 9 1 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그리고 무료 어플 콩 YK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스테이션 Z 디스커버 로잉의 브루츠의 추천곡 플레이리스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평소에 어떤 음악을 어디서 찾아서 들으신 편인가요? 오. 어, 너무 다양한데.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나 멋있는 아티스트 세계의 아티스트들을 만나볼 수 있죠 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네요 음.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유튜브로도 많이 접하긴 하지만 어~ 요즘은 알고리즘이 잘돼 있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스트리밍 플랫폼들의 알고리즘 서비스를 이용해서 뭔가 음. 곡을 찾기도 하고 아니면 카페 같은데를 가서 좋은 노래가 들리면 그걸 좀 가져와서 앨범 통째로 들어보고 음.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스트리밍 서비스들 이용을 하면서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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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알게 되는 경우가 주로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서로 노래 추천해주고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뭐 여기 들어봤어? 뭐 요새 나왔는데 곡 좋더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아티스트를 알게 돼서 또 거기서 타고 타고 갔다가 알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음, 근데 취향이 막 비슷한 것 같진 않으면서도 또뭐 좋아하는 건또 비슷하기도 하고 그렇죠. 너무 교집합이 큰 느낌. 음. 그러니까 다 듣는 음악은 다른데 교집합이 굉장히 크게 있어서 음. 뭔가 같이 이해가 되는 그쵸? 그런 느낌이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의 추천곡을 좀 소개해볼게요. 첫 번째 곡은 피닉스의 투영입니다. 이곡 어떤 분이 추천하셨죠? 네, 제가 선곡했고요. 네. 어 일단 언젠가 팀을 만들게 된다면 이 피닉스라는 팀처럼 만들고 싶었고, 어 되게 감각적인 사운드랑 멜로디랑 그리고 노래 잘 들어보시면 분명히 편안한 느낌인데 또 긴장감도 놓치지 않고 그 곡에 잘 녹여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저번 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그 특유의 낭만이 정말 흠뻑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뭐 프랑스 하면 정말 생각하는 그 스테레오타입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말 잘 녹여냈거든요. 영리하게 네, 그런 아주 멋있는 프렌치 밴드고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고요. 일집에 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런 곡입니다. 네, 그러면 피닉스 같은 팀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피닉스의 어떤 점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음, 일단 그 자유로운 분위기가 너무나 멋이 있었고, 음. 어, 굉장히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어 공감과 또 그런 멋짐을 느끼게 할수 있구나라는 거를 가장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음. 네. 좀 좀. 이런 거 같나요? 어떻게? 저희요. <laughs> 갈 길이 멀나요? 깜깜하네요. 깜깜하나요? 좋네요. <웃음> 그럼 한 번씩 추천곡 피닉스의 투영 듣고 올게요. 피닉스의 투영 듣고 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곡도 소개를 해봐야죠. 브루클린 어마저의 졸업이라는 곡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네, 이것도 제가 추천했는데 어, 저희가 올 여름에 브로콜리 너마저의 연말 정기 공연, 음. 정기 프로젝트 공연에 함께 할수 있게 됐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음. 연락을 해주셔서 저희가 오프닝은 아니었고 네, 공연에 같이 하게 됐는데 정말 너무나도 제가 저번 주에는 헬로 루키가 가장 큰 성과라고 했는데 또제 개인적으로 감상으로 제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그게 정말 뭐랄까 성덕이란 이런 거구나라는 음. 걸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정말 팬이었기 때문에 학창 시절에 그 공연을 함께 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엄청난 자부심과 앞으로 나아갈 힘도 꽤 많이 주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이런 기획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너무 멋있었고 나는 이런 기성 뮤지션이 될수 있을까 이런 무서움까지 느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어. 진짜 저희가 지난 8월이었어요. 그 브로콜리 너마저 공연인 전국 인디 자랑에 게스트로 참여했는데, 저는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공연 시작하기 전부터 홍보 단계에서부터 끝난 이후까지도 어 각각 팀들이 후배 음악하는 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음악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들어보려고 하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게 너무 느껴져서 시작 전에는. 아예 인터뷰를 하셔서 그걸 이제 홍보 자료로 사용을 해주셨고 끝나고 나서는 또 디풀이에 성준 씨가 음. 참석을 했었잖아요. 음. 그런 그런 것들이 저는 사실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이런 공연 자체가 사실 이런 기회의 공연이 없잖아요. 음. 그래서 뭔가 이 공연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뭔가 성장의 지림돌이었다는 느낌이 많이 들던 공연이었습니다 그쵸 맞아 네. 공연 보는 것도 너무 좋았고 그럼 브로콜리 너마저의 졸업 듣고 올까요? 네 한밤씨의 추천곡 브로콜리 너마저의 졸업 듣고 왔습니다 다음 곡은 성준씨가 준비하셨죠? 소개를 좀 해주실래요? 어, 네 저는 MGMT라는 밴드의 미앤마이클이라는 곡을 선곡을 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 노래를 알게 된 이유가 한범이가이 노래를 저한테 추천을 해줬어요. 음. 어, 코러스 부분에 미에 마이클이라는 가사의 후렴구가 있는데 와, 네 목소리랑 똑같다. 그래서 좀 밴드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참고가 됐으면 좋겠어서 보내본다. 이렇게 보냈는데 그 처음 들었을 때 저의 감상은 이제 와 이게 내 목소리라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제 목소리를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고 음. 제가 녹음을 해서 듣더라도 다른 분들이 듣는 제 목소리의 감상이랑 또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게 그래서 어~ 여기저기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야 이거 나같아 이거 물어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 같다고 해주셔가지고 <laughs> 이제 네 어, 그렇게 듣다 보니까 뭔가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곡이 됐고요 그 앨범 자체도 되게 저는 즐겨 듣고 있습니다. 음. 아, 한 2주 전에도 한번또 들었고 네, 그리고 마침 또 저희 밴드가 신스 사운드를 기반으로 음악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사운드 레퍼런스로 참고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네, 어쨌든 한범이 덕에 이렇게 <laughs> 오, 너무 좋은 밴드를 알게 돼서 지금까지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소리가 얼마나 어떻게 비슷한지 청취자분들이 좀 <laughs>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한번 그 불러주세요.

여러분은 스테이션 Z 디스커버를 듣고 계십니다. 어, 이번에는 로잉 블루츠의 데모 트랙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데모를 공개해달란 요청을 저희가 처음 받았을 때 어떻게 골랐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다들? 어, 일단 제 아이클라우드에 네. 모든 데모가 들어가 있었고요. 마침 <웃음> <맞아>. <웃음> 오랜만에 한번 다 꺼내보자. 그래서 음. 다 들어봤습니다. 정말 셋이서 다 같이 들어봐서 그런 식으로 하나를 골랐죠. 응 음, 맞아. 음. 그래서 어 뭔가 가장 그러니까 가장 많이 바뀐 것 같은, 음, 그렇죠. 가장 데모에서 많이 수정이 된, 어 맞아요. 네 그런 거를 고르면 뭔가 저희도 너무 들으면서 재밌었고요. 음. 어 그런 걸 가져오면 뭔가 더 팬들 네 가지고. 들으시는 분들도 재밌지 않을까 해서 <laughs> 가져왔습니다. 조금 부끄럽고 되게 재밌는. 재밌는 데모고요. 그래서 저희가 골라온 데모 트랙이 2021년 5월에 나온 잇피 아이저스트 워너비 베럴 수록곡 우라는 곡이에요. 이게 이제 어 작업 비하인드가 좀 있다면 음 사실 저희가 후렴구가 나오는 데까지가 진짜 시간이 오래 걸렸고 후렴구가 제일 마지막에 나왔어요. 다 막기 구성 다 짜놓고 인트로 나우트로 어떻게 할지 다 짜놓고 다 해놓고 마지막에 와 그거 도대체 어떻게 하지? 하다가 지금의 후렴구가 나왔는데 어 그래서 좀 데모본이랑 완성본이 그래서 그렇게 더 다르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작업 시간이 제일 길었어요 이 곡이 음. 나머지. 곡들처럼 이렇게 술술 나오는 느낌이 아니라 이거는 작업 시간이 조금 길었던 것 같아요. 짧게 또 덧붙이자면 저희는 드럼 베이스 멤버가 없어서 항상 음. 컴퓨터 미디 작업으로 곡을 스케치하고 또 완성까지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곡은 그 편곡 과정에 실제로 합주를 하면서 맞아요. 드럼 베이스 라쿠나라는 팀의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서 합주 과정으로 또 편곡하게 된 거는 또 거의 유일하다고 볼수 음. 있죠. 네, 맞아요.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한번 해줘 볼래? 이렇게 한번 해줘 볼래? 이러면서. 그러면 루엥 인프루츠의 우 데모 트랙 지금 들려 드릴게요. 네, 루엥 인프루츠의 우 데모 트랙으로 듣고 오셨고요 이제 다시 추천곡 소개로 돌아와 볼게요. 이번에 소개할 곡은 어떤 거죠? 성준 씨. 어, 저는 제이콥 콜리어의 UNI라는 곡을 또 준비를 해 봤는데요. 음. 어, 스무한 살때 같이 살던 룸메이트가 들려줘서 알게 된 노래입니다. 어, 원래 이 곡을 이곡의 원작자는 스티비 원더인데 음, 제이콥 콜리어 버전을 듣고 진짜 머리를 한대 맞은 음. 기분이었어요. 왜냐면 같은 멜로디를 가지고 진짜 이 정도로 다른 느낌을 낼수 있구나라는 걸 뭔가 굉장히 크게 느껴서 음. 네,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고 이 노래를 듣게 된이후로 어. 음악을 듣는 이제 관점을 좀, 관점이 바뀌게 됐어요. 옛날에는 제가 보컬을 좋아하다 보니까 보컬 위주로 곡을 많이 들었는데, 어그 보컬을 잘 뒷받침을 해주려면 어떤 악기들이 잘 있어야 하고, 어 보컬이 위주가 아니라 악기가 더 두드러지는 곡들도 더 신경 쓰면서 들어보게 되고 <laughs> 어, 네, 저한테는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준 노래여서 골라봤습니다. 음, 그러면 스티비 원더의 곡 말고 제이콥 쿨리어 버전의 매력이 특별히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어, 제가 아까 이제 듣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노래는 악기가 없어요. 네이 노래는 악기가 없고 보컬로만 되어 있는 아, 아카펠라 네 아카펠라로 되어 있는 건데 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곡이 웅장하고요 음. 그리고 이렇게 새벽에 혼자 들으면 벅차오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음. 새벽에 혼자 들으면 벅차오름이느끼다 <laughs> 그럼 성준 씨의 추천곡 지금 딱벅차오름을 느끼기 좋은 시간될것 같아요. 제이콥 콜리어의 U.N.I. 듣고 올게요. 네, 제이콥 콜리어의 U.N.I. 듣고 왔습니다. 질문이 지금 두개 도착했어요. 로잉 프로츠가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로잉 프로츠가 좋아하는 장소는이라는 질문이 도착했는데 음, 어떻게 팀으로 대답을 할까요? 가능한가? 안될것 같아요. 네. 각자 대답을 해봅시다. 안 돼. <laughs> 다 얘기를 할수 있는 게 저희가 이제 만나서 제일 많이 먹는 음식은 국밥이고요. 음, 그렇죠. 이게 저희가 합주시를 이제 그 항상 가는 합주시 있는데 거기 1층에 국밥집이 있습니다. 굉장히 맛있는 국밥집이 있어서 어 근래 1년 동안은 아마도 국밥을 가장 많이 먹지 않았나? 그쵸 무슨 국밥이냐면 그 각자 달라요 또 그것 도뭐 뼈장국 있고 뭐 순대국 있고 뭐 내장탕 있고 그죠. 네 좋아하는 음식 뭐이라고 해도 되지 않나요 그 정도면 셋이 합의를 보고 계속 먹은 거니까 네, 좋아하죠. 근데 저는 국밥만큼이나 많이 먹는 게 사실 햄버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한범 아. 씨가 <laughs> 햄버거 너무 좋아해서 맨날 뭐뭐 뭐 먹을래 이러면 이 근처에 내가 새로 게 알게 된 버거집이 있거든. 뭐 여기에 내가 좋아하는 햄버거집이 있거든. 맨날 햄버거 먹자 그래가지고. 그한번 지도 보면 진짜 징그러울 정도로 햄버거집이 많아요. <laughs> 그 핀네 핀 이렇게 해서 저장하잖아요. 다 진짜 햄버거집이 그리고 이제 어디를 놀러 가거나 저희가 타 지역을 가면 기준이 햄버거집이어가지고 <laughs> 어, 이제 가다 보면 어, 여기나 이거 햄버거집 가봐야 된다고. <laughs> 맞아요. 네, 어 항상. 그래서 어쨌든 한범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햄버거입니다. <laughs> 네, 진짜. 아 근데 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라 그러면 김치찌개라고 하시잖아요. 어, 받겠어요? 그쵸? 아니 김치찌개라는 게 이제 쉽게 간편하게 음. 먹기 힘드니까 음, 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걔 어. 제일 좋아하는 건 김치찌개인 것 같습니다. 어. 음. 그럼 우리가 좋아하는 장소, 장소? 하연씨 뭐가 있을까요? 좋아하는 장소. 저, 저는 사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장소는. 조금 편안함을 느끼는 것들을 좋아하는데 이제 집을 제외하고 집을 제외하고 좋아하는 장소가 저희 동네. 하연이 <laughs> 살짝 유목민 스타일인데 <laughs> 돌아다니는데. 아, 맞아, 제가 엄청 도로, 빨빨거리긴 하는데 그제 기준에 다 이제 인적이 드문 곳을 좋아해요. 그래서 <laughs> 이제 이쪽 웃긴가? 이렇게 말하면 인적이 어? 드문 곳을 좋아하고요. 막막 좋아하고. 핫한 플레이스보다는 조금 사람이 듬성듬성 있는. 그래서 음. 제가 좋아하는 장소로 꼽는 곳들은 자주 사람이 듬성듬성 있는 곳들이에요. 그래서 전 음. 저희 동네가 보통 사람이 별로 없는 곳이어서 동네 위주가 제일 좋고 음. 사실 서울에서도 작업실 근처에서도 이제 많이들 가지 않는 카페나 어디 이제 숨겨져 있는 골목에 있는 뭐 밥집이라든지 요런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전뭐 있어요? <웃음> <웃음> 굉장히 도발적인 친구들 계요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굉장히 의외일 수 있는데 그 우리 셋 중에 제가 제일 안 돌아다니잖아요. <laughs> 맞아요? 제가 진짜 집돌이에요. <laughs> 맞아요. 제가 집이랑 작업실만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좋아하는 장소는 없고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 그때 같이 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해요. 음. 그니까그 사람들이랑 있을 때 편안함을 더 느끼지 장소에 대한 편안함을 느낀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어. 네 그렇습니다 한 번씩 따로 없어요? 어뭐 짧게 말하면 좋아한다기보다 제가 서울의 야경을 가장 예쁘게 본곳 하나 추천드리면 네그 북악산 북악산인가 하간 범바위라고 범바위? 네 완간바위여서 그, <laughs> <한번 이어서? 웃음> 그래서 좀신밀감이 있기도 한데 <laughs> 음. 네 거기 올라가시면 어, 북악 스카이웨이, 뭐 남산타워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야경을 볼수 있습니다. 어, 범바위. 네. 오. 그것도 비네. 아 인왕산인가, 네 하여간. 그 차가 네. 없어도 갈수 있는 곳인가? 아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아 네. 그럼 아. 난 어떡하지? 텐터까지는 차로 가시고. <laughs> 같이 같이 가요. <가야죠, 웃음> 네. 네. 어떻게 한번 번. 번. 가보는 걸로. 어, 한 번에 갈때 같이 가면 되니까. 그래 범바위인데 그러니까. 네. 그러면 추천곡 소개를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제 추천곡인데요. 케이트라나다라는 아티스트가 피처링한 '더 인터넷의 걸'이라는 곡을 저는 가져왔고요. 음 지금도 제 음악 취향에 기반이 되는 아티스트를 꼽으라고 하면 더 인터넷은 항상 빠지지 않는 팀이에요. 저는 좀 감각적인 베이스 라인하고 그다음에 툭툭 말하듯이 내뱉는 보컬 스타일을 곡에 녹여내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편인데 어, 그런 제 작업 스타일이 더 인터넷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서 더 인터넷의 곡을 가져왔고요. 음. 저 인터넷이 저한테는 사실 굉장히 귀한 아티스트인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는 학창 시절에 KBS 쿨 cool FM 볼륨을 높여요라는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알게 됐어요. 그때 이제 거기서 어, 틀어주신 곡이었는데 그때 더인터넷에 걸을 가장 처음 접했던 곡이어서 들고 왔고 그 신선했던 충격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음.

그 다음에 아까 들으셨던 슈퍼주니어의 키스 라디오 저도 슈퍼주니어가 할때 키스 라디오를 진짜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네 맞아요. 크루프엠을 뭐, 진짜 <laughs> 채, 채널 고정하고 계속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8910이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해요. 실제로 저는 콩을 쓰기 전에 마이케이나 콩 어플이 또안 되는 곳 때들이 있었어요. 이제 밖에 있거나 이러면 그럴 때 이제 8910으로 반문이나 장문으로 문자를 열심히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아저 어,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채택된 적, 막 이렇게 사연 읽힌 적이 있어요? 아 사연 읽힌 적이 진짜 한 번도 없어요. 쉽지 않죠. 아이고. 진짜 이게 한 번도 없기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웃음> <웃음> 읽힌 적이 한 번도 없고, 근데 저는 주로 막 보내서 읽어주세요보다는. 막 듣고 혼자 반응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아 했었던 것 같아요. 가끔 이게 사연을 손 편지로 음, 있었죠. 어, 받으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 그때 이제 이제 편지 써서 보내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션 제트가 또1 2 시에 완전 의미가 남다르겠네. 네, 완전 의미가 남다르고. 또 요새 그때 때 이제 학창 시절이니까 생활 패턴이 그때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패턴인데 지사은 사실 밤시는시어넘어뭔야좀듣좀할수할수패턴 패턴이 돼 버렸는데 또 s 침 스테이션 m 가 t h 시부터 a 시까지 또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s the same t h i 의 g as t h 어 s 어 m e 어 h i n g as the same thing as the s 이것저것 들어봤어요. 네,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요. <laughs> <laughs> 네, 진짜 재밌습니다. 그래서 설거지하면서 듣고 제가 이제 한로로 씨 나오는 거랑 그리고 아까 해서웨이 같이 들었죠. 네, 응? 아까 차에서 해서웨이 같이 듣고 그리고 하나 더 들었는데 윤지영 씨. 네, 윤지영 씨. 왜왜 <laughs> <맞아요? 근데> <laughs> 왜 한범이가 다 대답을 해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세번거 들었어요. 근데 음. 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 방송 나오는 것도 듣고 그 이후로도 계속 열심히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 추천곡인 더 인터넷 피처링 케이트 라나다의걸 듣고 오실게요. 스테이션 Z 디스커버 로우잉의 브루츠 편.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음~ 오늘 이제 저희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소개하다 보니까 음악 얘기를 해서 그런가 시간이 더 훨씬 음.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좀 어떠셨어요 음~ 이런 기회로 각자 얘기를 좀 꺼낼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음~ 그렇게 또 많지 않아서 되게 음. 뜻깊고 듣는 분들이 재미셨, 재미있으셨을지 네 아주 <laughs> 궁금하네요 저희는 재미있었거든요 음. 저도 사실 어,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가 많아요. 너무 많고 추천하고 싶은 노래들도 너무 많은데 음. 어, 그래도 고심 고심해서 올라온두 곡이고 뭐 한범이도 그렇고 하연이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네 앞으로도 더 다양한 음악들을 어, 접하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음. 네, 저희도 보조로 음악 얘기하면 사실 가장 재밌잖아요. 그쵸 즐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의 활동 계획을 또 이제 말씀을 드리면 끝마치기 전에 음, 우선은 저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공연이 하나 잡혀있습니다 12월 14일 아빠 생일 네, 아모의아모 아, 네. 생일날 <laughs> 가장 올해 마지막 올해 마지막 단독 공연 가장 큰 규모의 로우잉 브루치 단독 공연 이 잡혀있고요 어, 먼데이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공연입니다 수요일 저녁에 이제 공연을 예정 중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앨범 작업을 슬슬 시작해 보려고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음. 일단은 저희가 저희의 본거지를 지금 옮기고 있기 때문에 <laughs> 네. 거기 이사가 끝나면 이제 좀 대대적으로 다시 앨범 작업 기간을 잡아서 준비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아직 발매 일정은 정해진 건 없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한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음, 앞으로 로잉 우 인프루츠는 저는 이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바람으로는 어, 어떤 특별한 수식어가 좀잘 붙지 않는 도전적인 팀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음. 그래서 그냥 아까 우리 말했던 아 지, 지난주에 지난주에 우리 말했던 멋이라는 멋있는 팀뭐 이런 음. 그런 추상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하는 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또 우리 팀으로서 나아가고 싶은 목표가 있을까요? 특별히 음. 이룰 수 없는 목표긴 한데 그냥 가장 큰 틀에서 이건 음. 제 모토기도 한데 후회 없을 때까지 계속 하자입니다. 네, 음. 후회 없을 때까지 계속 하자. 왜 그게, 이럴 수 없죠? 제가 어, 이럴 수 없다고 했네. 아 후회할 수 없는 없을 때까지 왜냐면 음. 후회는 대부분 남게 되거든요. 아 후회할 아. 수 없을 때까지 하자고 아, 아, 아. 그런 뜻이었습니다. 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쉽지 않죠. 그쵸. 정말 쉽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 항상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아요. 어떤 루행잉 프로츠로 이루고 싶은 게 무엇이 있냐라고 음. 얘기를 하면 저는 항상 없다고 하거든요. 음. 근데 이게 전 진짜로 없고 저는 음악이 재밌어서 지금까지 해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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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록 느끼는 게이 직업이 음. 어 내가 이걸 정말로 즐기지 않으면 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이 점점 들거든요. 음. 네. 그래서 어 저는 목표라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한범이랑 하연이랑 음악을 즐겁게 하는 게어 현상이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오래. <laughs> 네. 지금의 이화목함이 오래오래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끝곡은 제 추천곡 아우스 게일의 킹앤 크로스라는 곡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음, 저는 이제 평소에 청각적인 작품과 그러니까 음악 작업 말고도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영상 뭐 이미지 같은 비주얼 아트에 관심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 음악에 그런 다양한 색채감을 함께 녹여내고자 하는 욕심이 되게 커서 음악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이제 이미지가 그려질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킹앤크루스가 저에게 그런 색채감이 아주 짙은 곡중 하나라서 오늘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저는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어, 굉장히 커다란 숲과 그다음에 동틀 무렵의 파란 하늘이 좀 그려지는 편이고 음. 심지어는 이게 선선한 바람이 부는 느낌까지. 오, 4D. 전, 네, 약간 그런,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그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 곡을 듣고 다양한 색채감을 느끼셨으면 하는 마음에 아웃스케일의 킹앤 크로스를 추천곡으로 준비했고요. 음, 이 곡을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아쉽지만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려고 해요. 어, 들어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저희는 로잉 프로듀스였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